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네. 4%를 넘어갔다가 보니까 간밤에는 약간 내려왔던데 약간 불안한 요소로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단순히 신용등급 강등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치사가 3대 평가사인 피치가 트리플 A였던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어요. 근데 곧이어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무디스가 또 미국의 지역은행 그렇죠. 지역은행에 대한 등급도 낮췄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의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레전드였던 요기베라. 요기베라 이 포수가 했던 이야기예요. 포수 요기베라가 했던 이야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이라도 기회가 있던 건 이제 좋은 의미인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글로벌 경제는 자꾸만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수가 계속 좋았다가 또 좀 끊기고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마치 버터플라이 이펙트, 카오스 효과처럼 우리 정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대출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또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채 유가도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말 유례없는 기상이변, 엘니뇨 현상이죠. 그러면은 지금 뭐 태풍 때문에 오늘은 살짝 어제 오후부터 산들바람이 불지만 지금 또 엄청나게 이 더운 기후가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또 겨울철에는 더 추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반구는 겨울이에요. 그런데 페루 같은 곳, 칠레 같은 곳은 30도가 넘어요.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원래 평균 기온이 한 22도 되던 곳이에요. 페루나 칠레나 이런 남미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환율도 1200원대였다가 1300원대로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채금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금리 또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게 결국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또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자.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도 약간 그렇죠. 뜨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증시 조정 국면을 불려오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볼 건 아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우리가 상저하구라는 대한 기대감은 분명했지만 그렇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전망이 살짝 바뀌는 듯한 네.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나왔으니까 네. 뭐 내년 되면 중단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왔고 딱 이때 또 AI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뭐 완만한 경기 침체도 올 수 있다 이런 무디스의 코멘트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워낙 또 이제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성장주는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성장주가 왜냐면 기술주, 빅테크 산업이라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기에 다 올인이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중후장대한 사업은 뭔가 매력이 안 가잖아요. 눈길이 안 가잖아요. 일단 AI 또 뭐 챗GPT 이런 쪽에 뭐 최근에는 뭐 초전도체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제 신기루를 보면서 쫓아가는 상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른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1,400까지 떨어졌던 것이 3,000 돌파하면서 상당히 또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 이번 기회에 2차 전지 올라타지 않으면 이건 내가 기회 놓친다.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조급하게 심리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12일 이후에 최저치 수준도 우리가 맛봤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마저 또 호전되면서 강세장을 좀 이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봤는데 지금 상황은 2차 전지 급락 7-1일 만에 코스닥도 900선 무너지는 거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단 좀 경계할 필요, 물론 계속해서 처져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또 회복이 되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특성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또 금리 자체도 이제는 약간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실질 금리가 올라간 듯한, 그건 뭐냐면 돈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빅테크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바로 조기에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 지금 보면은 틱톡이 좀 시장을 SNS 시장을 또 견인해 가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마크 저커버그는 난리가 났어요. 서로 뭐 격투기를 해서라도 뭔가 좀 일종의 관종 심리죠. 그죠. 끌어들여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 보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입이 이루어져요. 트위터를 당장 X로 바꿨다고 해서 뭐 수익이 납니까? 또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스레드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당장 수익이 나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빅테크 쪽은 계속해서 차입이 많았다. 그러면 이게 할인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역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빨리빨리 갚아버리고 오히려 예적금 형태로 기업들이 유보금을 적립을 하는 형태가 되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오히려 빅테크 성장주 쪽은 우리가 조금 9월이면 될까 10월이면 될까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점도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제 리바운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제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인데 사실 최근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일명 B2라고 하죠. 그렇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말은 약간 과열 양상처럼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데 막 또 며칠 동안 달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도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 바이오 이름도 몰라. 무슨 메칠렌 이러면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실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간 큰일 날 이야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CEO의 성향부터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저는 2차 전지에 우리 기회와 희망이 있다. 이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만 그러면 단기간 내에 내 모든 자산을 2차 전지에 다 몰빵? 이건 여러분들 원칙 있는 투자가 아니라 변칙 테마 이 투자를 거래를 하는 그런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보면은 빅걸 영투 최은행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거래 잔고를 보더라도 이 상위권 10위 중에서 한 6개, 7개 종목이 2차 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조 원의 신용거래 잔고 중에서 대략 2차 전지 쪽에 한 2조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훨씬 그 이상 이제 묶여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0위권 밖은 괜찮느냐. 신용거래 잔고 이 누적 순위를 보면은 10위권 밖도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너무 과열됐다. 너무 종목 쏠림 현상이 집중돼서 이것 자체로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광풍이다. 열풍이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잠깐. 이러면서 이제 거래 정지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른바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증거금이나 이런 이행 보증금율도 더 높였어요. 오히려 2차 전지 종목 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 프로비엠도 신용 대출 한도 등급을 C로 하향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일종의 미면상. 오히려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우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건 아닌 거죠. 물론 여전히 기회가 많다는 점은 강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과유불급이죠.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차 전지 자체가 일단 뭐 성장 산업인 것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좋은 건 맞지만은 이것과는 별개로 최근 이 시장에서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은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으로 특히나 좀 집중되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공매도예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도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지금 7월 공매도 거래 대금은 사상 최대치인 23조 수준이에요. 조금 전에 또 있던 신용거래 잔고도 20조가 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지금 공매도 거래 대금도 사상 7월 한 달간 최대치인 23조 수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왜 2차 전지 쪽에 공매도가 쏠릴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주 객관적이고 또 냉철한 분석을 해볼 때 지금 PER이나 EPS 수준으로 봐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계속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렇게 투자사들이 날짜를 정해서 언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될까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오죽했으면 이 누적되는 잔고의 추세를 보면서 15일 이내 이게 이제 무슨 2, 3일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하락할 전망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공매도의 주 타겟이 에코 그룹에서 포스코 그룹 쪽으로 옮겨갔다. 그럼 그 이유는 또 뭡니까? LNF나 또는 LG화학이나 이쪽을 또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공매도의 흐름이 2차 전지적으로 집중되면서 개미 그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또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다라는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 나오지만 이걸 당장 해결해서 개인이 이 공매도 전쟁에서 이익을 찾아갈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물론 공매도를 시도하는 세력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2차 전지의 이 불확실성은 내릴 것 같은데 내리지 않고 또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쇼트 커버링 들어가고 쇼트 기즈까지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공매도를 시도한 쪽에서 손해를 보는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기준이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참고되면 좋겠는 것이 적어도 자기 어떤 종목이 잘 나가는 종목이고 기대가 높은 종목이라도 적어도 자기 자산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최대치로 보더라도 40%지 그 이상을 한 종목에만 모두 올인하는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참 지키기 힘든 또 원칙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급등하면서 사실 반도체도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반도체 업황이 막상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하는 실적을 보면은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TSMC는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코너 들어가기 전에 최은혜 그가 TSMC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대만이 무슨 우리 국가 경쟁력이 우리보다 나은가요? 하지만 TSMC라는 회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일본, 미국에 의해서 유럽 시장까지, 독일에까지 5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당장 그러면 삼성은 그런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계 잼벌이 대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큰 소리만 탕탕 치고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2030에 신경영 선언을 했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2030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비메모리까지 1등. 그다음에 2030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부산 엑스포까지 개최. 이걸 원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걸 지금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탄력성을 보더라도 좀 저하되어 있는 수준이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꺾여버리고 SK하이닉스도 10만 원대 위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꺾여버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뭔가 크게 대박 터지는 어느 게 대박 터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2차 전지 대안으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 탄탄한 것 그래서 앞으로도 적어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쪽에 여러분들이 눈길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종목으로 이제 조선이나 섹터별로는 전선이나 방산이나 지금 뭐 이번에 두다 대통령이
한국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이 안 좋잖아요. 뭐 카눈 태풍도 오고 그래서 이제 방한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두 다 대통령은 I love Korea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방산 쪽은 잘 될 거다. 너무 뭐 심려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선이라는 쪽을 보면 삼성중공업 계속 흑자야.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SD 엔진은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하나 오션이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LS 전선 아시아는 해양 케이블까지 계속 주목을 하시듯 하나 시스템은 왜 주목해야 되죠? 스타링크랑 연결되잖아요. 그래도 머스크 형님입니다. 저하고 나이는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 시스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HMM은 왜 주목해야 돼요? 인수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시총 9조 원짜리에 대해서 지금 SM이 아주 강력하게 이 SM그룹 회장이 내 평생 소원이 운송 1등이다. 그러니까 HMM을 우리가 그래도 간판 회사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자의 주지 저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어떤 모기업으로 결정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다섯 가지 기업 모두 다 이슈가 약간 그렇죠. 있네요. 예. 이러한 기업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유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해서 얻을 만한 투자 인사이트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도 지금 곡물은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기상이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도 계속 좀 상승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은 역시 우리가 계속 이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금 화면에서 중앙 에너비스도 보시다면 조금 있다가 이제 국제유가는 소개를 또 금방 해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바로 식음료입니다. 오뚜기. 자, 가격 좀 올랐다고 카레 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농심, 라면 먹어야 돼요. CJ제일제당. 지금 국수도 먹어야 되고 콩국수도 먹어도 다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동물들 안 먹여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일 사료 또 S5일까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석유 생산량이 많을 거냐. 수요는 앞으로 계속 에너지 부분 또 겨울에 난방비 높아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OPEC, 사우디 중심이죠. OPEC 플러스는 러시아입니다. 호락호락 미국이 원한다고 서유럽이 원한다고 생산 안 해요. 그러면 공급량은 계속 좀 딸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면 결국 중앙 에너비스나 한국 석유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업이죠. L자 들어간 기업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두 번 소개하네요. 지금 소개하는 건 뭐 때문에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에카 천연가스, LNG선 여기다 FLNG까지 그 기술력을 전 세계 탑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이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